이번 시간에는 이중 보호 라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쳤죠? 포개었습니다. 로프를 이중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편에 긴 로프를 고리를 만들어주죠.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접은 부분을 안으로 통과시킵니다. 안으로 통과시켜서 해서 이 로프 부분을 반드시 회전을 해야 됩니다. 감아줘야 된다는 뜻이죠. 회전을 하고 난 후에 처음 들어왔던 길이죠. 겹치도록 다시 통과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중 보호라인 매듭법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로프를 포개었습니다. 긴 로프 쪽에 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두개 겹친 부분을 고리 속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시켰죠? 이긴 로프를 회전을 시켜줍니다. 한번 회전을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중 보호라인법이 되겠죠? 되겠습니다.